현대차와 기아 미국 판매량이 올해 149만 4,881대를 기록, 혼다와 닛산을 제치고 전체 브랜드 순위 5위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동차 시장 조사 기관 폭스 오토모티브, 탁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신차 총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490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한 연 평균 1,730만 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폭스는 미국 자동차 시장은 상반기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재고가 바닥난 하반기 성장세가 멈췄다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835만 대에 달했던 미국 신차 판매량은 하반기 659만 대로 급감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신차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출고를 기다리는 물량은 35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미국 시장 판매에 이르는 토요타가 확실해졌다. 폭스는 토요타 판매 전망치를 총 231만 7,123대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9.7% 증가한 수치다. 2020년 토요타 판매량은 211만 2,771대로 올해 GM 판매량은 전년 대비 14.0% 감소한 218만 760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가장 심각한 GM과 함께 포드가 6.9% 감소한 189만 5,310대, 스텔란티스가 3.2% 감소한 176만 1,485대로 뒤를 이을 현대차와 기아 판매 예상치는 149만 4,881대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120만 5,930대보다 22.1%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 계열 증가치는 폭스가 올해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60.9%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134만 6,787대를 기록한 혼다의 지난해 미국 시장 브랜드별 판매 순위는 GM 187만 7,500대, 이밖에 혼다와 닛산은 각각 145만 8,049대, 106만 4,020대에 그쳐 현대차 그룹의 순위를 내주게 됩니다. 12만 622대로 뒤를 이었다. 한편 콕스는 2021년 자동차 시장 하이라이트로 토요타가 GM을 제치고 신차 판매량 1위에 오른 것을 꼽았다.